sir. 안녕하세요, 곰돌이 용달입니다. 아, 제가 방금 미네랄을 캐다가 신기한 광물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짜잔! 바로 이 녀석인데요, 비스무트라고 불리는 광물입니다. 그냥 평범한 회색이에요. 얘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은 녹인 다음에 굉장히 천천히 식히면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아니, 회색의 광석이 녹였다가 굳히면 알록달록하면서도 이상한 모양의 결정이 된다는 게 도저히 이거는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때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실험을 하고자 이 친구를 제가 직접 캐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실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스무트라는 친구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kg을 구입했어요. 가격은 약 13만원 정도 했습니다. 하나에 100g씩 들어있는데 10개가 총 들어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일단 뜯어볼게요. 여러분, 이 친구가 바로 원자번호 83번 비스무트라는 녀석입니다. 겉표면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전부 그냥 반짝반짝 거리는 은색이에요. 근데 이 녀석을 녹이기만 하면은 무지개 빛깔이 되면서 이상한 결정 모양을 만든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냄비를 준비했고요, 비스무트를 다 여기 안에다 담은 다음에 바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물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숟가락으로 긁어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좀 자세히 봐봐. 자, 잘 보세요. 이제 건들면은 네모난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결정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처음에 분명히 은색이었거든요? 지금 무지개 색깔로 지금 변했어요. 오! 자, 이제 나머지 얘네들은 이쪽에다 좀 부어줄게요. 이렇게. 그냥 꽝꽝 굳어버렸네. 너무 꽝꽝 굳어버렸어. 아, 이게 여러분 적당히 녹이고 뺐어야 됐는데. 이렇게 녹였으면은 숟가락으로 불순물을 한 번 더 얹어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기다 부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키운 녀석이에요. 보시면은 그냥 아까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이 색깔만 생긴 거 빼고는. 근데 이렇게 내부를 깨보면은 그 후로 몇 번을 더 시도했습니다. 색깔은 굉장히 예쁘게 나왔지만 결정이 굉장히 작게 생겼습니다. 결정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천히 식혀야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식힐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인덕션을 사용한 이유가 아까는 토치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가열돼가지고 온도가 제각기 달랐고 그로 인해가지고 좀 모양도 이쁘게 안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전체적인 온도를 맞춰주고 좀 더 결정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인덕션을 사용했습니다. 못 가 그냥? 해보자. 또 하면 되지 뭐. 그래. 또 하면 되지 뭐. 오래 걸리는 실험도 아니고. 뭐야? 있어?
엄청 이뻐. 우와. 자, 공개합니다. 겁나 이쁘다. 우와, 성공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호호! 자, 이거 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야. 와, 진짜 이쁘다. 네, 자, 여러분 보시면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핑크색 결정들이 아름다운 결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식히면 이렇게 원래 은색으로 돌아오지만 천천히 식히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정이 생성됩니다. 이거는 이 원자의 고유한 특성이죠. 그리고 비스무트의 색이 변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스무트는 실온에서 산소와 느리게 반응하여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합니다. 이 산화막 때문에 색이 변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눗방울이 무지개 색깔인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요. 빛이 이 산화막에 닿으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합니다. 투과한 빛의 일부는 산화막 뒷면에서 다시 반사가 되죠. 표면에서 반사한 빛과 뒷면에서 반사한 빛이 만나 간섭을 일으키면서 특정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화막의 두께에 따라 보이는 색도 다른 것이죠.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